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근데 벽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밖이야? 어. 어, 멋있다 여기. 차라리 나는 이런 공간보다 서재나 아, 그것도 낫겠다. 약간 놀이방이나 그럼 그 아까 그 1층은 아예 방으로 쓰고 뭐 그럴 수 그치. 차라리 이런 걸 뻥 뚫고 한 룸을 장소를 크게 줬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아예 더 크게. 어. 저것까지 합쳐서. 어. 그러니까. 좋지. 근데 이런 집이 이제 난방은 잘 되겠지. 가운데 그나마 있어. 까마귀 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제대로 이렇게 무섭게 우리 위에 다 올라갔어. 왜 그래? 2층 아까 거기가 난다. 여기 우리가 오려고 하는 레이아웃은 아닌 거지? 어, 둘 다 없어. 약간 이런 엑스트라. 어. 여기 이런 거 이게 올라가 있는 게 많아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나도 이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아니야? 키가 돼요? 어, 돼요. 가는 이렇게 밖에 신경 안 쓰고. 응. 마루야. 근데 마루 색깔이 괜찮다. 그러니까 주방은 괜찮은데. 어 근데 여기도 별로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 그런가? 아 근데 우리는 직접 쓰는 집에 레이아웃을 보고 싶은데. 어? 그래서 인도 음식 보이자마자 내가 가자 그런 거야. 그리고 이게 아고라 치킨? 앙가라 치킨? 어, 앙가라. 탄두리 치킨. 아, 맛있어 보인다. 이런 것도. 이게 뭐였지? 트러플 칠리 난. 아이고, 멋있다. 어? 여기 뭐 로프트야? 어 맞네. 비보
6층만 돼도 되게 뷰가 좋아. 뻥 뚫린 뷰 플러스. 로프트가 있네. 우리는 로프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시끄러워서. 오빠 여기 되게 뷰가 좋아. 집이 약간 이게 이런 것도 아파트 아니야? 그치 뭔가 요거 바라보는 건 되게 좋다. 타운하우스. 아하. 여기 이제 플라지시. 그렇네. 층고가 되게 높아가지고. 우리 로프트 살아볼까? 그러니까 여기 좀 괜찮네. 근데 약간 여기서 나 자고 있는데 오빠 저기서 요리하면 시끄럽잖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전체 뭔가 눈이 확 눈이 좋아진 느낌. 여기도 방이 있어. 아 거기도 방이고 위도 방이야? 아 방이 두 개네 그럼? 위에는 그냥 약간 근데 오픈돼 있잖아. 방은 아니잖아. 위를 그러면 오피스처럼 쓰면 되겠네. 위에 오피스로 써야지. 그리고 약간 내가 뭐 일어나면 위에 가서 혼자 놀던 거라고 방 닫고 방문 닫고 나면 쉬면 되지 않소? 아 이게 뻥 뚫려서 진짜 좋다. 이 방이 또 있어. 이거 방 아니야? 화장실이야? 방이 두 개야? 세 개야? 위에는 방은 아니야. 로프트 여기 위에가 오피스로 쓰나 봐. 아 이거 안에 화장실 있고. 이게 안방인가 보다. 그러네. 구조 좋네 여기. 그래? 여기 이제 데스크탑은 없고. 그럼 다른 화장실 어딨지? 여긴 잠만 자는데. 여기 밖에 베란다도 있어. 밖에. 와. 여기 발코니도 있네. 이거 창문도 있어. 이거 무섭다 근데. 무서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플랜트 좀 키우고. 무섭다. 약간 무서워. 이게 유리로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기와집 같은 느낌. 여기 공사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 약간. 이게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10m라고 하거든? 진짜? 약간 진짜 공사 시작하면 어떡해. 우리 가는 데마다 진짜 공사해. 근데 여기 괜찮다. 여기 좋다.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 시끄럽잖아. 비가 왔는데 비가 개면서 여기가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먼 산이 보이더라고요. 눈이 살짝 비쳐져 있어. 그래서 일하다가 하늘 보면 되게 좋아요. 약간 눈에 힐링도 되고.
환상 가득 나왔어. 저 실력은 뭐야? 이게 여기서 만든 딸기샷 직접 만든 때. 오빠 이게 뭐야? 햄앤치즈? 아니 이거는 이제 햄치즈 올리시고 섞어가실 때 팬케이크 말고 팬케이크 있으니까 감자. 양이 너무 많다 이거 다 먹을 수 있나?